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이 8년 만에 결국 폐기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 줄로 서란 이야기인가 싶기도 한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.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대부분 한 줄로 서 있고 바쁜 사람들은 비어있는 쪽으로 걷거나 뛰어 올라갑니다. 저 같은 경우 사람 많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걸어가거나 그래요. 불편을 겪긴 겪어요. 뒤에서는 걸어오는데 저가 서 있으면 이제 또 저는 피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. 두 줄로 서라는 안내 문구, 포스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.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시작된 건 지난 2007년. 이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. 7년 넘는 캠페인을 거쳐 이제는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은 한 줄 서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. 다시 8년 만에 정부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외국 사례를 봐도 한 줄 또는 두 줄 캠페인을 하는 나라가 없고 한 줄 서기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원인이라는 근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. 대신 걷거나 뛰지 말고 서서 가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안전관리자가 수찰도 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영문실에서 좀 보고 있다가 경고방송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. 하지만 당장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. 경고방송하는 건 인권 침해 아닌가? 타이르만 듣고 그러는 성인이 다니는 거잖아요. 국민안전처는 뛰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김하영입니다.